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SDI이고요. 오늘 좀 아쉽죠? 이차전지가 지금 특히나 이제 오후장에 더 강한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SDI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.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정체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자체는 뭐 코스피가 힘이 그렇게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. 다만 이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오전부터 제가 다른 영상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반도체가 쉬고 2차전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뭐 퓨처엠, 뭐 최근에 뭐 전고체, 뭐 포홀, 뭐 LG엔솔, 뭐 LNF 양극재,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 해가지고 다 움직이는데 SDI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똑같이 40만 원 도전하는 포지션인데 LG엔솔이랑 가격 라인 똑같았거든요. 근데 LG엔솔이 오늘 캔들을 위로 하나 올렸고 SDI는 이러면은 내일 뭐두 배로 올려줘야죠. 어차피 오늘 만들어진 캔들 자체가 워낙 좀 작아가지고 이게 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. 반도체가 내일 다시 또 주도권을 명확하게 뺏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오후장의 흐름이 내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도 이제 좀 순차적으로 반등턴을 가져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지금 어차피 시장 우리가 그냥 위를 보고 대응하는 구간이니까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요. 그렇다고 뭐 SDI 물타기 이런 거 아직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. 지금 얘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. 2차전지를 본다라고 해도 지금은 SDI를 볼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맞거든요. 좀더잘 움직이는 종목들로. 다만 충분히 반등에 넣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기관 쪽 매수가 일단 좀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는지, 오늘 기관 매수가 강할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워낙에 키움 매수가 지금 거의 한 만주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끝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내일 시가를 좀 띄운 다음에 양봉으로 한 번에 좀 이렇게 들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구간을 결국에는 넘어가줘야 다음 주에 42만원, 42만 5천원, 요 구간을 트라이할 수 있는 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, 오전 움직임, 네, 내일 오전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근데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자금 들어가는 게 너무나 뻔해가지고 너무 눈으로도 이제 보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돈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좀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 것 같진 않아요. 일시적일 것 같진 않고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? 일주일 정도는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. 반도체가 좀 너무 안 쉬고 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와줘야 반도체도 다음 랠리가 가능합니다. 지금 어차피 퐁당퐁당 업종 따라서 뭐 반도체가 올려주고, 뭐 2차전지가 올려주고, 뭐 바이오가 올려주고,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.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약간 그 턴이 넘어오는 구간, 이 정도로만 딱그 인식을 하고 계셔도 시장을 볼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파란색 요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DI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또 명절 때 후다닥 나가버린 그 통장 잔고 지출들 다시 또 메꿔야죠. 예, 지금 매매하기에 굉장히 또 좋은 시장이니까 이럴 때는 겁먹지 마시고 뭐 오늘도 굉장히 또 시장이 쉬웠죠. 제가 어제 그냥 이야기 드린 그대로의 시장이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만 그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지금은 그냥 가는 놈들이 잘 가고 또 그러다가 한 번씩 업종이 바뀔 때 그냥 미리 들어가서 또 기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박자 맞추면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좀 쉽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